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국수 삶아가지고 정말 맛있지. 시원하고 냉면 이상이지. 이번에는 뭘 할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해 먹는 동김치. 예. 정말 간단하고 수월하고 맛있고. 우리 동김치가 힘들잖아요. 뭐 절이고 뭐 이 젊은 사람들 그걸 안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맛있게 하는 걸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통영에서 뭐 이렇게 계속 해 먹었던 그런 건가요? 동김치? 뭐 우리 가정에서만 해 먹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 아. 예, 그래서 좀 가르쳐 주고 싶어. 아. 무르가 담내는 하면 국물을 쌀뜨물로 가지고 합니다. 아. 예, 아주 특이하지요. 네. 쌀뜨물로 가지고 김치 담는다는 상상을 못해. 근데 저희들은 이 쌀뜨물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엄마 때부터 쌀뜨물을 이용하는 음식을 많이 했어요. 통영의 특이한 시래기국. 그런 쌀뜨물로 해야 맛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배추가. 응, 배추가 영 안 좋네. 그래서 배추를 우리는 모두 긴장돼서 일찍이 합니다. 나중에 배추가 다 녹을 것 같아. 아, 오늘 배추가 안 돼. 배추가 해마다 그 고추가 잘 되면 배추가 안 되고, 응. 배추가 잘 되면 고추가 또 안 되고 그래. 배추가 안 좋아가지고 이 간단하게 제가 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좀 해서 많이 해 먹고. 배추를 썰으면 안 돼. 소금을 조금 해도 배추가 잘 절여져야 되거든요. 조금 소금을 조금 가하게 한다 싶어야 이게 간이 잘 되거든. 아. 배추가 살아 있으면 안 되고. 네, 숨이 확 죽어요. 네, 숨이 확 죽어야. 이제 이게 가지고 간을 다 하기 때문에 간을 잘 해야 돼. 간 얼마나 놔둬야 되나요? 코가 하려면 뭐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돼야 되지 싶어요. 아, 소금, 예. 소금 뭐 절여서? 예, 절여서. 30분에서 1시간. 예, 예, 1시간 사이에. 이 간이 이렇게 폭 돼야 돼요. 간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간이 잘 됐습니다. 간이 잘 됐어요. 쌀뜨물 받아서 끓여서 식힌 거예요. 쌀이 많다고 쌀이 쌀뜨물이 많은 게 아니고 어떤 내 하면 쌀을 씻을 때 양푼에다가 쌀을 담아서 씻을 때 내 마음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200번을 하면 200번을 하면 쌀에 대한 맛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쌀뜨물. 예. 그래서 물을 찬물을 붓고 여기 끓여서 식힌 거거든요. 쌀뜨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째 맛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겁니다. 쌀뜨물이 영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수고 오시면 엄마가 꼭 쌀을 돌에다가 문질 씻어가지고 쌀뜨물을 체에 받쳐서 그래 아버지 드렸어요. 아, 쌀뜨물. 숙취가, 예, 숙취가 해소된다고. 아. 그게 건강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 살아보면 옛날 방식이 우리 자연 그대로예요. 이 배추가 다 간이 된 거예요, 네. 간을. 적은 거는 그냥 생으로 넣고
큰 거는 조금 잘라가지고 이제 넣으면 아주 맛이. 아 이거 큼직큼직하게 넣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예 그대로 생으로 넣고 파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다 먹습니다. 무는 잘게 썰어 넣으면 맛이 없어요. 무에서 자체에서 굵어야 무에서 나오는 무 맛이 같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굵게 썰어야 돼. 굵게? 예. 설탕. 네. 아, 설탕을 물에 녹여서? 녹여서. 아. 많이 넣지 말고 네. 한 두 스푼 정도 넣으면 설탕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아. 설탕을 이제 네. 넣어가지고 생강. 네, 생강을 뭐 한 주먹 준비해가지고 이 크니까 뭐 김치는 보드랗게 이제 넣는데 얘는 보드랗게 넣으면 안 되고 특이한 점이 네. 곱게 안 찍고 얘는 네. 깨기만 하면 돼. 아. 깨면 네. 지 몸에서 향과 맛이 나오거든요. 이게 얘가 특이한 게, 이 생강하고 마늘을 네. 깨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깨야 돼. 깨기만 하면 돼. 깨기만 해가지고. 이게 반씩 나눠서, 반씩 똑같이 나눠서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한국 사람 음식은 손이 들어가야 돼. 맛있어. 맨 밑에 넣어. 아, 맨 밑에다가? 네. 아유, 옆에 계시면 이거 한 일주일 있다 먹어야 되는데. 3일 정도 놔두면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네. 여기다가 뭘 하나 하면 배를 하나 갈아서 아. 집을 내서 넣으면 네. 최고 맛이. 아, 배를 3일 후에 넣는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다 숙성되고 나서. 아, 숙성되고 나서? 예, 예. 3일 후에 넣으면 맛이 있는데 같이 해서 해도 지 맛이 나겠지만 근데 요즘 믹서기 잘 나오잖아요. 믹서기에 툭 갈면 안 돼요? 에이 갈면 맛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 옛날에 믹서기 갈면 전기가 거의 개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맛이 없어. 신선한 맛이 없어요. 열이 가면 한번 죽은 음식이거든. 그런 걸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막 술을 타고 하는데 이게 엄마들의 정성이고 맛이고. 아이고. 이러면 익으면 겨울에 국수 삶아가지고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지. 시원하고 그 냉면 이상이지. 이렇게 해서 실내는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서서히 익으면 맛있습니다. 안에서 익으면 너무 따뜻했어서 급하게 익으면 맛이 없거든요. 밖에서 베란다에서 한 2일 안 그러면 3일 그래 맛을 보면 숙성된 맛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국자에 떠서 그래가 넣어가지고 한 3일 더 있으면 숙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